Times. 네, 뭐 반탑급도 좋고 미들급도 좋지만 역시 무제한급이 제일 볼 게 많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중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무제한급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외로 상당히 고득점이, 뭐 의외도 아니었고 고득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왔죠. 네. 네, 한 70점대 후반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6263 스트라토캐스터가 무려 82점. 네, 선생님이 85점을 주셨어요. 네, 폭주를 해갖고. 네, 폭주를 하셨죠. 근데 뭐 사실 무제한급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뭔가 그 위쪽에 리미트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점수 체계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막 의견이 갈라져 봐야 뭐 2점, 3점 차이 네,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 갈라지니까 6점 막 이렇게 네. 갈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쪽 이제 아예 500만 원이 넘는 영역으로 오면은 굉장히 스쿼드가 박진감 넘치고 재밌어질 것 같아요. 배팅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여가 나올지 또 그것도 되게 나름대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6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저희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야, 과연 이 친구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2021년 2월 1일 날 저희가 이 1956 스트라토캐스터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네. 넘버의 리바이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스펙은 다 동일합니다. 그때는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은 서스테인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56도 돌아가는 연락선 사운드, 네, 56 약간 빈티지한 느낌 굉장히 강했어요. 네, 건속가 837만 4천원, 할인가 644만 7천원, 뭐 살인적인 가격이죠. 가격도 똑같고. 네, 똑같습니다. 네. 8.5, 8.5가 그때 나왔었어요. 오늘은 스쿼드로 얼마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644만 7천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3+1mm에 12프렛 뒷둘레가 78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에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헤비하죠. 저 뒤쪽에 뭐 아주 옴팡지게 까여 있습니다. 네, 네 개의 원피스 다크 틴티드 리프트손 메이플렉 V넥입니다. 네, V넥이네요. V 백쉐입이 굉장히 네.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V넥이고요. 너트넙이 뭐 나와 있진 않은데 42서 왔다 갔다 하겠죠? 40 네, 1점 몇 네. 42 거의 다 되는 네. 그 정도 사이즈고요. 네, 지판 역시나 메이플 통입니다. V넥입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입니다. 프렛은 21 내로우 톨 프렛, 픽업은 핸드마운드 펜50스가 4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들에는 같은 픽업에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네, 브릿지에도 역시 핸드마운드 펜50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썬버스트. 3톤 썬버스트 위에다가 까만색을 칠해서 저렇게 된 거죠, 까지면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하던 스크래치 효과,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 좋네. 새삼 커스텀샵이 좋다는 거를. 다르다. 에릭 크랩톤. 아, 네, 그렇군요. 게리 모어는 아니었고, 네. 이게 좀 다른 게 이게 세게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살살 치면 뭐 적은 소리가 작은 소리가 네네네, 나겠죠. 네네, 그래야죠. 그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진짜 손에 쫙쫙 감긴다는 게 저희가 감긴다고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이게 감기는 게 아니라 네, 반응이 이게 그냥 옷구슬 굴러가요. 맞아요, 맞아요. 야, 해프톤은 또 빈류가 감기죠. 3단입니다. 예, 리버스 폴라로틀에서 2단이요.
쫄찬 사운드. 네,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 가성비가 올라가겠는데요. 가능성이 좋은 사운드가 네. 나오네요. 네. 듀얼리스트고요. 밴더고요. 해프톤 게인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레드락을 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시원합니다. 마샬 게임. 사운드입니다. 역시 좋네요. 좋죠. 네.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펙팅 사운드 들어볼게요. 2단. 잘 들어 봤습니다. 좋겠죠 뭐.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오케이.
달려보겠습니다. 아싸! 잘 들어봤습니다. 좀 더 진하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드네요. 오히려 이게 6263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펙상이나 그런 걸로 보면은 좀 더 뭐 로즈우드 지판에 조금 더 진하고 이런 느낌 들어야 되는데 얘가 메이플 통넥이고 50년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직관적으로 툭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속이 좀 더 덜 비었어요. 네, 맞아요. 메이플 소리가 나는데 옹골찬 메이플 소리가 네, 나요. 굉장히 기운찬 네. 느낌의 네. 천하장사 메이플 사운드 그런 느낌이 좀 무제한급.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테슬라를 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못 사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남들 다 나온 다음에 이제 네. 주워먹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주워먹기. 네. 저는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천하장사 뭐 메이플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같은 이제 뭐 씨름 선수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체격이 커서 이제 챔피언이 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엄청 기술 좋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스펙상으로 보면은 뭔가 그렇게 밀고 넣을 여지가 없는데 막상 까보니 힘이 좋은 저는 네. 그래서 복근 보이는 씨름 선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름 선수 복근 보면 되게 위협적인 것 같은데. 무섭죠. 그렇죠. 그 힘에 그 겉으로 보이기까지 하면 무섭죠.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은 사운드가 또 36이 나왔네요. 네, 36. 가성비 14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 따단. 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래도 오히려 조금 줄긴 조금 줄었네요. 줄었어요. 네, 85에서 82로 내려왔습니다. 가성비도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저는 사운드 34 하나 올라갔습니다. 가성비는 12 여기서 좀 떨어졌어요.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네, 총점 78점. 그래도 지난번에 6점 차이 나는데 이번에 4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네, 평균 점수는 두둥. 80점입니다. 와. 자, 그래도 80이에요. 높네요. 네, 역시 커스텀샵은 커스텀샵이다. 명불허전이다. 어쨌든 점수가 뭐 가격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평균 80이라는 아주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660입니다. 네, 858만 9천원의 건속가에 할인가 659만 9천원. 이건 쿠니페텔레 커스텀 헤비랠링 모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네, 이 무제한급 경기 시청하시는 즐거움을 네, 마지막까지 같이 누리시길 바라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